라디오 반민특위 사용설명서 1.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2.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3.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빛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버라이어티 역사극장 라디오 반민특위.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개념찬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 지난 줄거리 1945년 가을 화순 탄광에 들어온 미군정은 광부들의 자치위원회를 해산시킨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곳 화순 탄광은 우리 미군정이 접수합니다. 우리 탄광이요? 그래요! 우리 탄광이라고! 왜 당신들이 이래저래 하는 겁니까? 군정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체포하겠어. 쌀 배급을 또 줄인다나 봐요. 저 광산, 저 논밭까지 전부 눈뜨고 뺏길 줄이야. 1946년 8월 15일 광부들은 해방 1주년 기념식 참가를 위해 광주로 떠난다.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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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쌀을 달라! 쌀을 달라! 쌀을 달라! 어머니, 해방 기념대회가 왜 불법이에요? 왜 못 가게 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태극까지 몰고 왔어? 겁을 주고 있는 거요? 돌아가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어. 뭐라니까? 말합니다, 치잖아. 너 파고들어, 파고들어서 밀어붙이란 말이다. 저놈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오전 작전은 여기까지다. 광부들은 천신만고 끝에 미군과 경찰의 포위를 뚫고 광주에 도착해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고 만세! 주상대왕 만세! 만세! 주상대왕 만세! 다시 화순으로 돌아오던 광부들은 너리째 인근에서 미군들의 습격을 받는다. 너리째 고개를 넘을 때까지 무조건 몰아붙여라. 짐승몰이하듯. 또 미군들이 반장님, 어서 업혀요. 뛰어요, 어서 뛰어요. 왜? Fucking Nasso. 진짜 하지마. 어떤 소리인데? 시뻘개졌네. 미군의 잔혹한 습격으로 숱한 광부들이 죽고 다친다. 내 남편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저씨! 물 가져와! 물 가져오라고! 예!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민철은 공포에 질려 정신이 나가버리고. 못 봤어! 나를 아무것도 못 봤다고! 아니야, 난 아니야! 죽여! 죽이라!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여보! 도망치란 말이야. 죽여, 다 죽일 거야. 저놈들이 우릴 모두 다! 반장의 장례식 날, 겨우 정신이 돌아온 민철은 반장의 상회 앞에서 통곡을 하는데.
싫고. 그런데 나는 나만 살겠다고. 반장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드라마 화순탄광의 전쟁 제3화 전쟁. 화순작전 책임자 거칠은 부관이 건네준 유인물들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인물은 매우 조잡하고 거친 방식으로 등사되어 있었다. 손으로 직접 베껴 쓴 유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광부들이 몰래 돌려보는 걸 압수했습니다. 예전부터 탄광 노조에서 발행했던 신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선동하는 내용이구만. 그런데 이 신문 이름이 특이해. 칸데라. 칸데라. 예. 광부들이 석탄을 캘 때 밝히는 전등이라고 합니다. 부관, 이 신문이 왜 아직도 발행되고 있는 걸까? 도대체 누가 어디서 이걸 찍어내고 있지? 죄송합니다. 아직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자넨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수배된 노조 지도부들이 타지역으로 도주한 게 아니라 이곳 화순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뜻 같습니다. 빙고. 하지만 반은 틀렸어. 그저 숨어있는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단 말이야. 파업까지 준비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여태 그 자들을 못 잡고 있나? 그게 광부들이 숨겨주고 있어서 체포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심한 자들이야. 어제 시위엔 광부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참가했다. 속히 지도부를 검거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경찰 손에만 맡겨둘 순 없어. 우리가 직접 움직인다. 반장의 장례식 후 아버지는 차츰 기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집에도 자주 못 들어올 정도로 바빠졌다. 민규는 아버지가 왜 바쁜지 대강은 알고 있었다.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쉿! 그러다 민규 깨겠어. 나도 조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다 당신까지 위험해질지 모르는데. 어쩔 수 없어요. 파업 준비는 해야겠는데 간부들이 직접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일을 대신해야지. 일어나야겠어. 저 감자나 좀 챙겨줘요. 은신처에 먹을 게 떨어졌어. 여보. 아내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민철은 잠든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순간 마음이 시리듯 아팠다. 쾌활했던 아들은 어느새 말이 없어졌고 항상 뭔가에 주눅이 들어있었다. 이 어린 것의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새겨졌을까? 언젠가 아물 날은 올까? 민규야,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너 아버지랑 같이 갱 안에 들어가보자. 광부들이 일하는 거 구경도 시켜주고 탄 캐는 법도 가르쳐줄게. 아버지가 꼭 약속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민규는 뭐라 대꾸하지 않고 계속 잠든 척했다. 이 불안한 날들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요즘 경찰들은 시위 주동자를 잡는다며 수시로 탄광촌을 들쑤시고 다녔다. 오늘 낮에는 미군들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 모른다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하든 말든 이놈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아니다.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죽여. 내 남편도 죽였는데 나를 왜 살려주냐. 죽여. 죽여보라고.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던 민규에게 미군 장교 한 사람이 다가왔다. 민규는 얼어붙기라도 한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이나 민규를 노려볼 뿐이었다. 무서웠다.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싶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이번엔 오줌까지 마려워졌다. 그러더니 현기증이 돌았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 오줌질인 내가 코를 자극하자 민규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얼마나 지렸던지 바지가 다 젖어버렸다. 장교는 민규의 손에 초콜릿을 쥐어주었다. 꼬마, 선물이다. 집에 가서 바지 갈아입어. 부관, 본부로 가자. 예, 대위님. 그때였다. 미군 집차를 향해 작은 돌멩이들이 날아왔다. 저기, 저 숲입니다.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당장 수색하겠습니다. 됐어. 그만두게. 대위님, 우릴 공격했습니다. 이 돌멩이들을 보게. 마을 꼬맹이들 짓이야. 다시 출발해. 장교는 숲속으로 초콜릿을 한 움큼 던졌다. 집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숲속에서 한 무리의 소년들이 나왔다. 새총을 손에 든 소년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모두 너릿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이었다. 10월 30일 오후 4시 정각. 광부들은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미군정과의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다음날 706호 깽안에서는 굴진반 광부들의 회의가 열렸다. 8.15 때 잡혀간 광부들을 석방해달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하는군요. 나쁜놈들 그냥 그러게. 쌀 배급도 안 된다. 석방도 안 된다. 아니 그럼 협상은 왜 하자고 한 거야? 아 그러게 말이오.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병력들을 증강해서 탄광촌을 포위했어요. 아마 곧 진압군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 뭐 새벽 그만. 아 됐어. 시키면 돈을 틀면 오라고 해. 나 가고 있을 줄 아나 본데. 아 그 폭주인데 우리도 무장 하자고. 무기가 있는데. 가자 가자 무기가 있으려니까. 쇼 쇼. 올쏘.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신중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봅시다. 일단 탄광초소의 비상사이렌을 마을회관으로 옮겨 설치합시다. 그리고 순찰초를 편성해서 마을 입구를 감시해야 됩니다. 자, 어서 움직입시다. 네, 그래요. 가자고. 광부들이 모두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민철은 칸데라 신문을 베끼기 시작했다. 잉크가 모두 떨어져 이젠 일일이 손으로 베껴야 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으슬으슬 추웠다. 며칠째 탄광 속에서 잠을 자다 보니 몸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철은 오직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무기라고 해봐야 곡괭이 돌멩이 같은 것들 뿐인데 미군의 탱크와 기관총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 진압군이 한 번에 마을로 들어오면
끝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순식간에 짓밟히겠지. 진압군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을. 그때 저 멀리 갱입구 방향에서 칸데라의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여기 올 사람이 없는데. 거기 누구요? 누구냐니까? 아버지? 민... 아, 네가 웬일이냐?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엄마가 대신 가보라고 해서. 이거 아버지 갈아입을 옷이랑 주먹밥이요. 왜?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어서 얘기해봐. 누가 엄마를 자꾸 감시하나 봐요. 민규야, 너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경찰들이 아버지까지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아버지 지금 숨어 있어. 이거 아버지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엄마가 할 수가 없어. 수상한 사람들이 자꾸 엄마를 따라다녀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네가 대신 전해줘야 해. 숲에 놀러가는 척 했다가 산길을 따라서 가. 알았지? 그리고 민규야, 아버지는 아무 죄 없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숨어있는 거야.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민규야, 너 그건 꼭 알아야 된다. 응? 민철은 아내와 민규가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이제라도 모든 걸 접고 모든 걸 잊은 채 가족들 곁으로 가고 싶었다. 가족들을 데리고 미군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너리째 참혹한 죽음들, 잡혀간 광부들의 얼굴이 떠올라 입술을 깨물었다. 저 이제 갈게요. 잠깐만. 민규야. 예? 너 갱도 안을 구경하고 싶어 했잖니. 기왕 여기까지 들어온 김에 잠깐 구경이나 하고 가거라. 민철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갱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시켜 주었다. 민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나하나 살펴봤다. 곡괭이를 들고 채탄 작업을 할 때는 웃음마저 피어올랐다. 갱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넓은 곳이 나오는데 여길 동공이라고 부른다. 광부들이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작업회의도 하지. 발파 작업을 할 땐 임시 대피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발파 작업이요? 왜 대피해요?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켜서 암석을 허무는 거야. 폭발력이 크고 파편도 튀니까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래서 여기 동공에 대피했다가 다시... 그래, 그 방법이 있었어. 아버지! 민규야, 여기서 나가자. 어서. 네. 경찰병력 등 진압군 부대는 탄광촌으로 통하는 다리 앞까지 집결했다. 잠시 후 있을 진압작전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서둘렀다. 그러나 거치대위는 인근의 동산에 올라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대위님, 복귀할 시간입니다. 저 작전 개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상관없어. 여기가 햇빛이 잘 드는군. 주변 경치도 잘 보이고. 대규모의 진압군이 편성되면서 거츠 대위는 작전 지휘권을 빼앗긴 상태였다. 그러나 거츠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압 작전 계획을 비웃는 듯 했다. 대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무슨 얘기지? 왠지 대위님께서는 이 작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 그건 말이군. 부관은 저 작전이 성공하리라고 보나? 광부들이 군대를 이길 순 없겠죠. 그건 그렇겠지. 하지만 아군의 피해도 크다면 성공한 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 작전은 바보 같은 작전이야. 군대와 민간인의 싸움입니다. 간단하게 진압될 겁니다. 그럼 내기라도 해보자고. 광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작전은 실패하고 말. 이제 시작인가 보군. 여기서 지켜보자고. 자네도 좀 쉬어. 저녁이 되면 바빠질 테니까. What the fuck? 백기를 높이 지켜둔 한 무리의 소년들이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소년들은 다리 중간 즈음에 도착하더니 자리를 잡고 이상한 놀이를 시작했다. Hey, kid! Get out! It's dangerous out here! Can't you hear me? Fuck up! 소년들은 못 들은 척 한참이나 놀이를 계속했다. 결국 미군 몇몇이 소년들을 끌어내기 위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년들은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Fucking cowards! We are ready! Let's move out! 그때였다. Stop! Stop! Retreat! Move back! Move back! Hurry! Motherfucker! 소년들을 잡으러 갔던 미군들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혼비백산한 듯 부대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다리 폭파 사건은 어떤 인명피해도 없었다. 그러나 진압군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대단히 컸다. 지휘부는 긴급히 작전을 변경했다. 새로운 작전의 책임자로 거치 대위가 재임명됐다. 최소한의 정예 병력으로 외과 수술식 작전을 하겠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수색대, 특무대 대원들을 주십시오. 지도부는 마을회관에 임시 상황실을 마련했다. 최소 며칠간은 다시 진압군을 보낼 수 없으리라 판단했다. 그동안 재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었다. 예, 누구십니까? 순찰조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고생 많았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안색이 안 좋은데 몸이 아픈 것 아닙니까? 어디 약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뭐야? 11월 4일 새벽 4시 26분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라 깨어난 광부들이 문을 박차고 달려나왔다. 수백 명의 광부들이 길을 막았다. 곧이어 또 수백 명의 광부들이 달려왔다. 당황한 미군들은 총구를 들이댔지만 광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이 광부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미군의 차량 4대는 2천 명의 광부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다. 차량들에는 입에 재갈까지 물린 노조 간부들이 짐짝처럼 구겨져 있었다. 광부들은 그들을 구하려고 몸싸움을 시작했다. 민철이가 겨우 구출되어 차에서 내려왔다. 그 사이 앞쪽의 광부들은 지휘 차량으로 보이는 집차를 흔들기 시작했다. 몇 명의 광부들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집차는 광부들을 치면서 돌진했다. 나머지 차량들도 그 뒤를 따라 돌진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깔렸는지 차량이 위아래로 들썩거렸다. 마을을 빠져나가기 직전 뒤늦게 달려온 광부들 천여 명이 또다시 길을 막았다. 언덕 위의 광부들이 집차를 향해 통나무를 던졌다. 집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뒤따르던 차는 앞차를 들이받고 나뒹굴었다. 그러나 두 대의 차량은 결국 놓치고 말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숨이 끊어진 사람도 여럿이었다. 시신들은 하나같이 피투성이었다. 총을 맞고 죽었으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다. 차에 깔린 시신들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민규는 어머니의 곁에 꼭 붙어다니며 시신들을 확인했다. 그러다 어느 시신 앞에서 두 사람은 발을 멈추었다. 팔과 다리가 묶인 채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다. 얼굴이 완전히 짓이겨져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가요. 가자니까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가요. 여보.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라니까. 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래요. 어머니, 그냥 가요. 빨리 집에 가자니까. 어머니는 혼자라고 말한다. 민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눈과 귀를 막은 채 숲으로 뛰어갔다. 어머니 왜 저러는 거야? 보면 몰라? 아버지 아닌데, 진짜 아닌데, 아버지랑
아버지랑 체격이 비슷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아버지는 미군들한테 잡혀간 거야. 지금쯤 감옥에 있을 거라고. 민규는 아버지의 죽음을 부정했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 시신의 옷. 며칠 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때 한 무리의 소년들이 민규에게 다가왔다. 예전보다 더 많은 소년들이 함께 있었다. 그중 대장으로 보이는 듯한 소년이 새 총을 내밀었다. 너도 우리랑 같이 싸우자. 싫어. 네 아버지도 죽었잖아, 미군들한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우린 매일 11시에 느티나무 밑에서 모여. 함께 싸우고 싶으면 그리로 와. 얘들아, 가자. 소년들이 사라졌다. 민규는 자신도 모르게 악을 쓰며 발을 불렀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지도부 6명을 검거했고 차량 2대와 대원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광부들의 피해는? 정확하진 않지만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들은 3일간 장례를 치를 거다. 2차 공격은 내일 새벽에 개시한다. 대위님? 뭔가? 광부들이 계속 협상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무시해. 지도부도 대부분 검거했습니다. 이번 작전을 중지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협상이 아니라 파업을 파괴하는 거다. 완전한 파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지금 전쟁 중이다. 알겠나? 전쟁, 전쟁, 전쟁이란 말이다. 희생은 불가피해. 그럼 공격 시기라도 늦춰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장례를 치르는 중. 우강! 지금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건가? 도덕적으로도 용납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잘 들어. 도덕 따위 평화로울 때 찾는 거야. 전장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어. 자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지. 우리 임무는 점령. 완전한 점령. 알겠나? 대답해! 예, 알겠습니다. 11월 6일 새벽 5시 30분 미군은 2차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엔 미군정 CIC와 육사단, 국방경비대 경찰병력, 정찰기까지 동원했다. 한참 장례를 치르던 광부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번 작전은 폭도 99명을 체포했고 끝까지 저항하던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제 파업은 진압했습니다. 곧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탄광촌 사람들의 악몽은 계속됐다. 검거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났다. 검거를 피해 도주한 광부들은 산으로 올라갔다. 도피자의 가족들은 수시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너는 살아야지. 너는 살아야 하니까 숨소리도 조심해야 돼. 살아남으려면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등졌다. 민규는 다시는 탄광에 가지 않았다. 광부가 되고 싶었던 꿈은 사라졌다. 그 대신
매일 11시가 되면 느티나무 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어느 날 탄광촌 소년들 여럿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매일 11시 느티나무 밑에 모여들던 그 소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년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짐작했지만 말하지는 않았다.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드라마 화순탄광의 전쟁 제3화 전쟁. 출연 안중근, 헝그리보이스 액터, 이배우, 미래, 신나, 왕, 윤동주. 대본 연출 류성, 진행 강빛군, 편집 곽PD, 번역 성범이, 제작 라디오 반민특위.